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야, 근데 야, 우리 성경에는 야, 그 자는 없어요. 야, 내가 피를 볼때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근데 원래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를 넣었습니다. I see when I see the blood. 내가 피를 그 피를입니다. 아무 피가 아니고요. 그 피를 어떤 피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내가 볼때 I will pass over you.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pass over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런 말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창세기 즐겁게 잘 읽으셨죠? 창세기 야 이제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 초청 이민이죠. 애굽으로 이제 야곱이 그의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 애굽 땅에 가서 약 4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야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그렇지만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400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에 새 왕이 즉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경계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노예를 삼아서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기 원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자기가 사는 집 문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어린 양을 하나씩 적당한 양을 식구와 함께 한끼 저녁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린 양의 크기를 적당하게 이렇게 정하고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 유대 원력입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그 어린 양을 잡고 잡는다는 게 뭐예요? 요즘은 잘안 쓰지만은 죽인다는 얘기죠. 그 어린 양을 죽이고요.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문에 기둥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이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이 넘을 유에 넘을 월의 마디절이에요. 그래서 넘는다는 패스오버를 한다는 그런 우리 유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고요. 이 유월절이라는 심판의 재앙,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어린 양을 정하고 죽이고 잡아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엄하고 두렵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밤에 바로 유월절 심판의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음 난자를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봐주신 것이 없어요. 엄해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애기라고 봐주지 않아요. 초태생이면 가엾다고 봐주지 않아요. 초태생이면 사람이나
짐승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하고 두렵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뭘 가장 두려워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가장 편한 게 이런데요. 뭘 두려워하시나요? 어떤 분들 실직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것도 두려웠겠고요. 어떤 분들 암에 걸리는 것도 두렵겠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시겠죠. 다 두려운 것들입니다. 맞아요. 두려운 것들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받지 않는다고. 지혜 훈계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미련한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마태복음 10장 28절 올려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오직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뭐 앞에 건 이해가 잘 되시죠. 하지만은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악한 신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은 무슨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서야만 그의 우리 압도하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광채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우리가 스스로 그의 빛 앞에서 목도하면서 그의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거기서 비로소 온전히 느낄 수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고통이 아니에요. 창피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맞아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지난주에 설교처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 십자가 내어놓기까지 우리 용서하시려고 하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불의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둠과 함께 통과할 수 없는 빛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으신 것이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두려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에요. 근본입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일. 그분의 심판은 엄해요. 예외가 없어요.
죄인은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려운 심판에 대한. 네 번째, 구원의 기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표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너희가 정해서 너희가 잡아먹은 그 피,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사인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When I see the blood,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냐고 패스 오버 하겠다는,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 심판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딱 하나입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요, 이 애굽에서요, 이 당시에, 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상해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 난 유대인이라 혈통이라, 아 나는 괜찮다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집엔 심판이 임했습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아 나는 그래도 성질이 고약하지 않고 착하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설마. 아니에요. 표적은 딱 하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입니다. 내가 너의 집의 크기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참 야 많은 일들을 했냐 그것을 보고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입니다. 내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는. 다섯 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은 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그 어린 양들이, 이제 여러 어린 양들, 그들은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누구의 그림자였을까요? 장차 몸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햇볕에 쓰면요, 몸이 내가 여기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유월절에 그 당시에 죽었던 어린 양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실체, 몸이에요. 몸입니다. 골로새서 2장 올려주실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구약의 모세오경의 여러 규례들이죠, 절기나 절기 가운데 유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유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과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요 안식일도요, 유월절도요, 유월절의 어린 양도요, 절기나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섀도우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몸은, 바디는요, 몸은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세가 증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질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에, 유월절 절기에 맞추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기 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올려주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구약성경 너에 있냐고, 구약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야 이는 그가 모세오경에,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출애굽 12장에, 유월절에 어린 양, 그것은 내게 대하여 그가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 마태복음 26장,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셔야 돼요. 왜 유월절에, 왜 유월절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으로 보면은 약 14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그 유월절 왜 예수님께서는 맞춰서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을까요?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라고, 그 이전에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들은 내 그림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날이 이른지라. 바로 유월절 양을 잡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의 실체로서 몸으로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어. 우리 죄악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았어요. 그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도주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는 양가처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쳐졌습니다. 왜요? 마땅히 형벌 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지고요. 여섯 번째, 내가 그 피를 볼 때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5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죄의 삭스로 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도 심판과 구원을 가름하는 표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볼 때 우리를 넘어가세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지요, 걱정이라고 할지,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 설 날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에, 그렇지만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실 분들이 계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어떤 갈등이라고 할까요? 갈등, 어떤 그런 좀 역설적인 어떤 상반된 두 가지 반응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반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피로서 구속을 받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들은 의외로, 대부분 의외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세요. 혹시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반면에 아직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의외로 너무 태연하세요. 너무 아무 걱정이 없으세요. 설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 외에 다른 그런 심판을 넘어가는 표적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목회한 목사인데, 천만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떤 것도요. 나는 모태 신앙인데 아 내가 그래도 조상 대대로 벌써 5대째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 내가 하나님 심판 받겠어. 아니 천만에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내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권사하고 할머니 권사하고 나도 권사인데 다 좋죠. 다 귀한 것이죠. 지만은 표적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외에는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우리를 심판을 넘어가게 할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피를 버리니 When I see the blood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어린 양을 흘린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갈 것을 말씀하셨지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그런 봉사하셔도 성경 지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도 다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을 가져줄 수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구원받은 뒤의 일이고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때도 동일하고요. 저기 심판날 그때도 동일해요.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 심판이 이러할 것이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려고요.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굴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이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죠.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같이 올라갔던 저 세리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 나는 이래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절 드리나이다 하고 또 한편에서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못 들고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세리가 심판을 안 받고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한 군데 더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누굴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소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율법 성경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기에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은 천국을 맡아놓은 당상처럼 여겼던, 아 우리가 천국 안 들으면 누가 들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들 향한 예수님께서는 독서를 퍼부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피하겠냐고요. 오히려
세리들이 죄인들이 창기들이 너희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여기에 연결된 말씀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외쳤을 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워도 외쳤을 때 꿈쩍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 시절 못 박고 죽였던 바리새인들 그들 오히려 죄인들이 세리들이요 장녀들이 먼저 회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 회개하라고 외쳐도 끔쩍하지 않는 아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아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아 내가 그래도 야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냐 끔쩍하지 않는 그런 분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심판 날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우린 모두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나니 모두 죄인들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선언하고 계세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인 줄 깨닫는 죄인이 있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죄인처럼 성전에 올라간 그런 세리처럼 멀리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도 많이 앉아 계시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뭔가요?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받았나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았나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을 받았나요? 전부 아닙니다. 전부 아니에요. 오직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표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일곱 번째,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요. 크고 흰 보좌가 보였어요. 하늘에.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였어요. 거기에 앉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시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시죠.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보니 땅과 하늘이 처음 창조 세계가 다 없어졌다고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최후의 심판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에요.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건 단수예요. 한 권의 책이에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이건 복수예요. 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의 단수입니다. The book of life.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이 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성경구절 올려주실까요? 이 책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이 어떤 분이에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이 짐승이 누군가요? 예, 마귀, 사탄, 예, 붉은 영, 옛뱀 예, 모두 한 존재 마귀를 가리키는데 그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통치할 세력을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게 결국은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모순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 기록이 안 됐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천국 호적책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 생명책 기록이 될까요? 그 다음 성경구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의 신분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구속받아 남의 백성들인데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들이 바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다 올려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되는 겁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 예수님이신데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그의 피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엇으로 사람들을 사셨다고요? 피로 사서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요.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by your blood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의 피로 사서요. 그의 피로 사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선행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심판하셔야만 돼요. 그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서 내 아들의 피가 너희 죄를 너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은 내 아들 하나님의 나의 어린 양 내 아들의 피가 너에게 있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장 쉽게 표현한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고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너를 넘어가겠다고 지옥의 재앙이 너를 넘어가겠다고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내 아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내가 야, 내 아들의 피를 볼 때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널 넘어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구원 받을 수 있을 만큼 착하진 않아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아,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데, 아, 내가 벌써 50년 8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 그뿐 아니라 우리 조상이 4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수두룩한데, 아, 나는 그래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상 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지옥 판결을 너희가 피할 줄 아냐고. 피하지 못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 읽고 그들의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킨 그래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십자가 흘리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잠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환란이 여러분 흔든다 할지라도, 유혹이 흔들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갑니다. 확신을 가지시고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세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의롭게 심판을 넘어가게 하세요.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